오늘 들고 온 질문은 천생연분, 운명의 짝 이런 질문을 들고 왔어요. 우 선생님은 좀 천생연분이라든지 운명의 짝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천생연분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사주에 따라도 다르고 결혼 운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성이 높은 거고 결혼이 적으신 분, 내가 이렇게 남자 복이 없어 여자 복이 없어 하시는 분은 천생연복 복이 좀 드물죠. 아, 그럼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있는 사람을 따졌을 때 천생연복과 결혼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어렵죠. 굉장히 드물고 내 사주팔자대로 사는 사람은 100명이면 한두 명? 그 운명의 짝이 하늘에서 점지한 짝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인간 세상에서 안 맞추고 못 맞추고 하는 것처럼 맞춰가지고 운명의 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 선천적 운명의 짝이 있다? 응. 후천적 운명의 짝이 있다? 네, 그래서 사주팔자대로 그래서 사는 분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운명의 짝을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만나도 이게 운명의 짝인지 아닌지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운명의 짝인가? 천생연분인가? 좀 알 수 있는 징조, 뭐 나타난 현상 이런 것도 있나요? 시기를 볼 수는 있는데 시기는 이렇게 만신집이라든지 사주집에서 이렇게 풀었을 때 결혼운이 들어왔을 때 만나는 인연이 내 백필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 되게 오래 만났는데 오래 만난 사람과 뭐 헤어졌어. 네, 그런 좀 오래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의 운명의 짝은 또 아닌 거죠. 연애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배필이고 나를 아는 지인, 친구 이렇게 소울메이트일 수 있지만 결혼의 상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징조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말 대화가 잘 돼야 돼. 너무 상극이든가 너무 합이 잘 맞던가 둘 중 하나는 돼야 일단 대화가 소통이 잘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 그리고 일단은 스킨십, 우리가 손을 잡든 뭔가 어떤 그 이상의 스킨십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빈정이 상하지 않아야겠지. 내가 충동적이지 않아야 되겠지. 그리고 주변에서 일단은 세 번째는 반대가 없어야 돼요. 아,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내가 그냥 과거를 이렇게 다들 지내다 보면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아, 그 사람은 진짜 반대했었는데 내가 콩깍지 끼었어요 할 때가 있잖아. 만인의 눈에서 나를 남들이 더 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염두해두고 가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인연을 만났을 때 느낌이라고 하면 뭔가 이 사람이랑은 잘 될 것 같고 아, 그런 느낌이 든다. 얘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 스케줄이 잘 합이 들어. 자꾸 어긋나는 게 없어. 시간이 조금 합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 보면 그런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어떡하다 결혼이 됐었는데 처음 만난 순간 빛이 보이더라고요. 막 결혼 받았잖아요. 빛이 보인다거나 그 빛이 보이는 상황은 더딘 사람은 좀 늦게 올 거고 네. 사실은 빠른 사람들은 번뜩이게 알고 이게 신의 가물과도 연동된다는 게 신의 촉이 좋아.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선뜻 아, 이 사람과 인연이 됐다 라고 빨리 올 수 있고 생활을 하며 지내다가도 아, 이 사람이랑 있으니 너무 편해서 인연따리를 놓아야겠다 라고 해서 올 수도 있는데 후광이 비친다던가 정말 뭔가 조금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긍정적인 일이 자꾸 쏟아진다던가 하면 그래도 한번 내 인연이 아닌가 내 연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염두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방금 말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명의 짝을 만나면은 내가 하는 일이나 뭐 외부적인 일까지도 다 같이 잘 풀리나요? 그럼 사랑은 외적인 건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귀인복 있다고 하듯이 연인복, 부부복 뭐 이런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기운을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PD님이랑 나랑 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자꾸 우리가 했을 때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제자리에 머물러서 뭔가 풀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 기운인 거지. 아, 그럼 저 운명적으로 만나면은 내 좋은 사람도 찾는 거고 일적으로도 좀 잘 돌아가게끔 내 일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스님한테 점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아니 좀 자세하게 나는 언제쯤 그런 운명의 상대가 들어오는지 그런 시기 알 수 있나요? 시기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초년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결혼을 조금 늦게 하세요 라고 하시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 늦은 시기에
처음에는 감정의 소요를 조금 덜 하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안정을 찾을 때가 내 때거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괜찮겠다라는 때에 만나면 수월할 거고,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좀 사주팔자를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수월을 할 거예요. 자세하게 싶다면 센터에 가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괜찮죠?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는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어떤 나이일까요? 어떤 뭐 직업일까요?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안만한 직업에 어떤 남자에 어떤 성향에 키가 몇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좋겠다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인연을 만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큰 포괄적으로 해서 많이 바라보시면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